그럼 여기서 처음 시작해볼까? 왠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물 준비한 게 제 사인 모자거든요. 진짜요? 네. 근데 퀴즈를 하나 낼 수 있어요. 혹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명 아세요? 뭐지? 세리TV. 너무 쉬운 거는 안 될 거, 안 돼야 될 것 같아. 근데 지금 현재 박세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? 네. 네. 33. 안녕하세요. 세세세 여러분. 갑니다. 뭐 장마니 뭐 겨울이니 이래서 이래저래 핑계서 꼴뼈 못 났는데 드디어 오늘 오든 바람이 다 지나고 존을 본업하러 나왔습니다. 근래 왔었던 골프장 중에서 오늘이 날씨가 그나마 안 더운 것 같아요. 보통 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. 그냥 집 안에서 한 두 발짝만 움직여도 몸에 아주 땀샘이 폭발할 정도로 더울 날씨인데 오늘은 진짜 가을 전인 듯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늘 천만다행히 좀 시원하게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오늘 들고 오신 그건 뭐예요? 아 이거 오늘 약간 본업을 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 사인 모자입니다. 이거를 오늘 제가 오늘 따라다니는 그룹 안에서 깜짝 퀴즈를 제가 내려고 합니다. 정말 저의 찐 팬이신지 요즘에 저의 방송을 보시고 TV를 보고 계신지 등등등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한 퀴즈를 낼 거예요. 근데 맞히신 분한테만 사인 모자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가자. 아 오래간만에 본업에 들어오니까 좀 이상하네. 구덩어리 뭐하고 살았지?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? 1번으로부터 갈까요? 즉흥섭외를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근데 오늘은 천만다행히 드는 게 가장 좋네요. 가십시다. 근데 오래간만에 진짜 좋은 컨디션의 코스를 와보네요. 와, 골프장 너무 좋은데 지금 컨디션 짱이다. 배우고 나서 더 그런가 봐요. 이렇게 초록초록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. 맞죠? 우리 지금 그냥 바로 섭외인 거잖아요. 그죠?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또 그럼 저는 그냥 또 패스. 그냥 관심이 아 이거 아니고 그냥 저를 정말 찐 좋아하시는 팬분들한테만 갈 겁니다. 저는. 그러니까 항상 리액션을 항상 저한테 주셔야 제가 바로 가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, 아버님들이 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쉬운 질문들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? 아이디어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방송 그렇게 많이 나와갖고 대회 관련해서 뭐다 다 나왔는데 나이까지 다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거기서 내는 문제는 또 그걸 모르겠냐고요. 그러면 혹시 뭐 생각해둔 질문이란 게 있나요? 간단하죠. 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? 왜냐면 제가 98년도 때 20살이었다. 한국 나이로 21살이죠. 뭐지? 쉬운 질문이 뭐예요? 가장 쉬운 건 유럽에서 분수한 연도는? 그러면 이러다가 나이는 그냥 돌겠는데요? 아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분위기가 되게 어렵네 오늘은. 그럼 여기서 처음 시작해볼까? 왠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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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이뻐요. 영혼이 1도 없는데요? 아니, 그냥 지나가라는 말씀이신가? 아까 저 위했을 때부터. 아 그러셨어요? 입으셔가지고. 제가 아 이거 이렇게 선물 준비한 게 제 사인 모자거든요. 진짜요? 네. 근데 퀴즈 하나 낼 수 있어요. 네.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. 하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어요. 그럼 제가 잠깐 내릴게요. 자 질문을 할게요. 저는 저에 대한 정보는 얼만큼 많이 갖고 계세요? 그냥 아무것도 모르네. 아이 팀을 더 잘못 잡았네. 괜히 섭섭했네. 혹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명 아세요? 뭐지? 세리TV. 에이 늦었다. 아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한다 그래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 진짜 아 왜 안 해줘 그래. 에이 감사합니다. 잘 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또 봬요. 아 골프 치시는데 나를 모르면 어떡해. 자 이름만 아는구만 이름만. 어? 여기 한번 해볼까? 여기 한번 할게요. 내가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 되게 좀 쑥스러우셔. 많이 부부신가 보다. 여기 회원제 오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골프 치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. 제가 먼저 슬슬 물어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제가 한올 따라다니셔도 될까요? 영광이지. 그럼 제가 바로 T로 갈게. 따라갈게요. 됐다. 과장님 쿠션. 저 개인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그럼 어떻게 가족 골프 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이렇게. 아 진짜? 혹시 괜찮으면 나오셔도 괜찮으신가요? 아 그러면 여기 T로 잠깐 오시면. 나 잠깐 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. 그럼 골프는 치신 지 오래되셨어요? 저희는 뭐 한 4년.
아, 얼마 안 되셨나요? 오래되셨고. 그렇죠, 되게 불편한. 아, 불편한 사이다. 아, 골프 치신 거 어떠세요? 좋으시죠? 내려가면 빠지면 못 해요. 그럼 혹시 제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봤고. 네네네. 그럼 혹시 그거 아니더라도 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, 혹시?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제가 어서 깜짝 이벤트를 해드릴게요.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. 저에 대한 정보. 맞추시면 제 사이모자를 드릴 거예요. 아, 근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하니까. 아, 근데 되게 간단한 것은 어렵지는 않거든요. 너무 쉬운 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안 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재 박세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? 네. 네. 33. 에이, 너무 그렇게. 42. 아, 정답. 네. 77년. 맞아요. 네. 나이로 46. 네, 맞죠. 6이죠. 왜냐면 제가 US Open 할 때 한국 나이 21살이었으니까 올해가 25주년이에요. 그래서 46이 됐죠. 야, 77년생 맛있었어요. 저 서운하니까 하나 한 번 더 할까요? 그러면 어떤 문제 내는 게 좋나?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 나오는 프로필 중에 하나인 거죠. 저의 LPGA 우승 통상 승수는? 아,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? 많이 났단 말이에요. 아, 비슷하긴 해요. 이름 다 알려주는 거지. 아, 저한테 많이 아신다며, 정보를. TV에서만 열심히 응원하고 항상 그랬죠. 마지막 할게요, 빨리. 하나, 둘, 셋. 뭐하세요, 씨. 아, 맞아요. 25승 했어요. 네. 그래도 뭐 다 주셨으니까 주세요. 오늘 빨리 티셔츠 하시죠. 네, 티셔츠 하시죠. 와, 나이샷. 지금처럼 치는데 살짝 왼쪽 보세요. 하체를 안 쓰셔서 그래요. 긴장했는데? 졸려?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클럽을 치고 다음 샷 할 거를 미리 챙겨서 가시는 게 플레이 할 때도 빠르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캐디분들이 갖다 좀 기다리시잖아요. 맞아. 그때는 리듬이 흐트러져서 더 안 돼요. 언니한테 나이도 안 물어봐. 직접 보시고? 어, 그래. 탓하지 마시고. 패키 치면 안 돼. 어, 많이 보신 것 같은데. 어프로치 하시고. 볼 보세요, 볼. 오! 근데 그렇게 하실 때 조금 더 자신있게 풀스윙하면 돼요. 맞아. 오, 나이스.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, 그러면서 약간 혼자 이렇게 습득하듯이 갖고 계셔야 돼요. 근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더 어려워져, 골프는. 뭐지? 그거 몇 번 홀이에요? 알겠어요. 잠깐 기다려. 가 치고 계세요. 라고 안 가면 어떡해. 오늘 잘 치세요. 네, 잘 치세요. 5번 홀이라니까 그래도 가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 치세요. 네, 언니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이 팀이구나. 잘 됐네. 온다고 기대하고 그거 못 치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니야? 이 팀 맞네. 안녕하세요. 우선 T로 가시죠, T. 일로 오시죠. 무슨 관계신 거예요? 저희는 이제 골프 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. 아, 두 분이? 예, 이 친구는 안산점 점장이고요. 아,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. 그럼 골프 잘 치실 텐데? 못 칩니다. 네, 설마. 골프 경력들은 얼마큼 되셨어요? 뭐지? 아, 저랑 비슷하네, 그러면. 어, 치는 거 보면 알겠는데, 뭐. 야, 우선 첫 번째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뭐냐면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건데 자, 제 사인. 제 개인 모자거든요. 지금 이게 그 전에 다 제가 드려서 딱 하나 남았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. 무조건 빨리 먼저 맞추시는 분이에요. 어떤 문제를 내야 되나? 그냥 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? 정답! 하나, 둘, 셋. 1등. 아, 가질 자격도 없다. 낮추면 낮출 거야. 정답. 네. 저 정답 얘기했는데. 먼저 하세요. 76년생. 땡땡. 바로 여자. 아, 좋아. 좋았는데 답은 아니에요. 아, 뭐야, 아무것도 모르네. 네. 44. 아이, 일부러 하면 안 되고요. 정답. 아유. 만 여덟이 아니지. 왜 나이를 자꾸 올리냐고요. 저희 매장에 전시해 놓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우선 티를 하셔야 되니까. 네네. 치시죠. 제가 한으로 따라다닐게요. 오, 뭘 안 채워 잘 치시는구만.
고수가 여기 있으셨네.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시원하겠다. 사장님 방향 어딘지 알려드릴까요? 오른쪽 그 벙커 방향을 잘 잡고 치셔야. 와 역시 나이스. 50도? 50도? 50도로 하세요. 50도인데 공만 정확히 똑 걷어치듯이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. 근데 굴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. 예. 뛰는 거. 아우 훌륭한 거예요. 왜냐면 56도로 치면 더 많은 냉동짐이 필요하잖아요.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고 이런 거는 나랑 가까우되 많이 굴 거 생각하면 훨씬 더 수월하죠. 아! 나이스. 근데 잘하셨어. 다 좋으시네. 피니쉬가 타겟 방향으로 쭉 반드시 나가면 다 들어가요. 아유, 뼈좀 너무 짧다. 아유. 간신히 들어갔네. 야. 되게 안 돼. 아, 코칭을 좀 받아보니까 어떠세요?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세리티 구독하셔야 돼요. 네. 어, 구독해놨습니다. 구할 해야지. 감사합니다. 네, 잘 치세요. 네, 잘 치세요. 네. 자 여기 소원밸리에서 오늘 번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. 확실히 계절이 계절인 만큼 초록초록합니다. 잘 닦아놓은 조경에서 운동도 하고 가족분들과 같이 나와서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셨지만 오늘 여유로운 골프를 치시는 분들과 좀 편안한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슬로우하게 시작을 하지만 다음 콘텐츠부터는 독설과 그리고 올바른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는 시원한 대로 가겠습니다. 안녕.